자, 오늘은 감나무 잘 심는 법. 일단은 감나무는 100% 살려야 되니까요. 일단은 그 가지를 조금 큰 것은 좀 다듬고요. 그리 많이는 다듬지 않고요. 이 정도. 그리고 감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고 키가 커야 감나무가 더잘 살고 빨리 크죠. 자, 감나무가 엄청 묘목을 좋은 거 사와서요. 이게 튼튼하고. 그래서 묘목은, 감나무 묘목은 이게 6,000원인데요. 그, 세종 식물원. 거기서 구매했어요. 넣으신 거는 앞으로 이렇게 다듬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자르고, 이렇게 끝에 자르고, 이렇게 한 번에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커서. 큰뿌리도 있네. 그래서. 크게 말씀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잘 뿌리를 다듬어서 심는 거예요. 아, 예. 이 정도면 돼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접목한 부위거든요. 이거는 접목한 그거 부위는 안 걸러지면 안 돼요? 안 돼요. 이게 나중에 저기 뭐야 크면서 이게 비늘이 속에 타고 들어가서 아, 잘라지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거는 풀러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됩니다. 네. 네. 여기 흙 좋나? 네, 지금 뭐 하시나요? 아, 오늘요? 아, 어제 그 감나무 사왔어요. 어디 가세요? 저기 세종에 가서요. 네. 아, 세종 식물원. 네. 아, 그 구매했는데요. 아, 감나무가 너무 저기 튼튼하고, 키도 크고 좋아요. 아, 그래서 여기다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호두나무 있던 자리인데요. 아, 호두나무도 안 열고 그래서 요즘에 대봉 감나무가 좋은 것 같아요.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 그래요? 어제 그한 30개 사왔는데요. 예. 오늘 지금 팔려고 구댕이 파고 있어요. 구댕이 파고 있어요? 예. 여기 있어요? 이 감나무는 가쟁이 옆으로 돌려주세요. 아, 저쪽으로 이렇게요? 뻗게, 저쪽으로 뻗게. 이렇게? 네. 아, 가지가 죽었나 보다. 안 죽었는데요? 아니, 찢어졌나 보다. 자, 이 흙을, 이렇게. 흙이, 파면 흙이 네. 없어져. 그렇지, 당연히 없어지고 없어지지. 또 파야 돼. 네. 심기 원래는 그냥 될것 같은데. 여기가, 우리가 이제, 제초제 같은 걸 쓰지 않다 보니까, 이 풀이 우거져갖고, 흙을 일반 흙 구하기가 힘들어. 그렇지. 그게 잘해야 돼. 자, 네. 이제 네. 물도 줘야죠. 잘살게 하는 법은 물 네. 주는 방법이 쑥 중요해요. 감나무, 대봉 감나무 정말 100% 살리는 방법. 여기 구멍 있다. 구멍. 지금은 아닌가? 아니네. 밑에 많이 파서 그래요. 아, 됐구나. 저 흐른다. 깜짝 놀랐네. 어휴, 잘 들어간다. 됐어. 아니, 쉬어봐. 저,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? 잘 응, 좋아요, 좋아. 물은 있어요? 아주 좋아요. 살았나? 아, 물 있네. 응, 됐어요. 물을 이렇게 흠씬 주고 심으면은 흠뻑 주고 심으면은 잘 살아요. 아주 잘 살아요. 잘못 심으면 많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. 예. 옆에 비 오면은 물 이렇게 좀 고일 수 있게 좀 해주세요. 비 오면? 네, 물 들어갈 수 있게. 아니, 아니에요. 너무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후루룩 흘러버리고 말아요. 그러니까 잘좀 해주세요. 알았어요. 그리고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. 지금 이거 살짝 땡기면서요. 네, 아주 살짝, 위로 잘하고 살짝 있어요. 당기면서. 네, 됐어요. 자, 이 정도면 공기는 다 뺐다 보고요. 흙을 잘 덮여야 됩니다. 요 위에서, 어디? 이 나무 심은 데 위에서 이렇게 위를 조금 더 파주세요. 거기요. 누구예요? 내가 더 전문가예요, 이런 저 거는. 농장주요? 예,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더 전문가예요. 그 자리를 좀 넓혀주세요, 이렇게. 그리고 접목한 부위는 좀 아, 보이게요. 보여요, 지금? 잘 네, 보여요? 아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잘했어요? 아, 됐습니다. 잘하겠네. 네.